아직도 이제 빚을 갚고 있는 거야? 아니면은 파산했잖아. 아. 이제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이제 그게 그때 상황이 하여튼 뭐 아버지 빚은 뭐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게 이제 아 그게 그게 이제 그 내가 이제 기념식 20주년 추모 그 앨범을 이제 제가 기획을 했었어.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언니 내가 죽어서 다른 후배가 나를 위해서 그런 헌정 앨범을 만들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음악에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는 비디오 음반 제작하고 하여튼 해서 세 장짜리 앨범 만들었는데 크게 한 8억 10억 들어간 거예요. 크게 한 8억 10억 들어간 거예요. 미쳤구나. 그러니까 나 정말 미쳤어. 그러니까, 아 왜 그러니까 제가 미친 짓을 한 거죠. 근데 이제 처음에 뭐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돈을 내놔라까지 몇 년 전부터 많이 힘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갚겠는데 좀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가요 무대 한번 나오잖아. 그럼 언니 막 빚쟁이들 난리 나는 거예요. 뭐 무슨 뭐 몇천만 원인 줄 알아? 막 그냥 난리가 나요. 그것도 괜찮은데 이제 그 금융권으로 넘어가면요. 이건 이제 뭐 육두 문자 나오고 그래요. 아 진짜? 그러니까, 그럼. 돈 안 갚는다고 이제 방송국 그쳐가지고 야 제가 안 갚아 막 이래요. 그러니까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거니까 그러니까 벌어서 갚겠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막 너무 뜯어놓으니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몸은 아프지.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갚겠습니다. 그런데 판사님이 지금도 돈을 못 버는데 한급 넘은 여자가 무슨 돈을 갚겠냐고 이제 도저히 난 저 안 되겠다고 이 사람은 회생 불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전 돈 생기면 다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죠.